섬세한 근육,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해 하루 24시간 내 몸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보디빌더의 신명일 텐데요. 순수한 열정 하나로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이겨내 마침내 세계를 제패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시죠. 청주시 금천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 여느 것과 다름없이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 이들 틈에서 제가 찾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 거죠?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여쭤볼 네, 게 있는데요. 네, 네, 네. 제가 국가대표 보디빌더를 만나러 왔거든요. 네, 네.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아, 저희 관장님이요. 아, 관장님이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계세요? 아, 지금 저쪽에서 지금 운동하시고 계십니다. 아, 저분이시구나.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어렵지 않게 오늘의 주인공 발견! 역시 장학계나 운동 삼대경! 운동기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보디빌더 맞으시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충북 최초의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선수입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보디빌딩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괴산군 실업팀 소속의 황순철 선수. 그간 꾸준히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며 보디빌더계의 왕좌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라고는 하지만 네. 지금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증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살짝 보여주셔야죠. 네. 증명 어떻게? 아, 기대됩니다. 과연 얼마나 이 몸이 좋을지. 되고요. 기대도 되고요. 남자들이라면 또 이런 몸 갖고 싶어 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회가 아니면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가대표 보디빌더의 명품 근육. 어떠신가요? 하나하나 살아 숨쉬는 듯한 근육들에 벌어진 제 입이 좀처럼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야, 이 근육이 정말 국가대표급이네요. 그렇죠. 오, 감탄 그 자체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저도 벗었으니까 예. 한번 벗어보시죠. 아, 저요? 벗어보라고요? 아, 제가 벗어요? 아, 벗으면 깜짝 놀랄 텐데요. 네, 진짜 벗어보겠습니다. 예. 아, 이걸 또 자, 제 몸을 건드려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정말... 이렇게 공개되네요, 제 몸이. 오! 네. 아,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예, 네, 우리 관장님 보세요. 네. 조금만 다듬으시고. 아, 운동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운동이요? 왜요? 또 알통, 알통, 알통! 한번 먹어봐요. 운동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지난 것 같아요. 보디빌더 옆에 있으니 유독 더 초라해 보이네요. 하루에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운동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황순철 선수인데요. 이렇게 운동을 사랑하는 그가 처음 운동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우리 관장님을 옆에서 보니까 이 카리스마가 네네. 느껴지는데 네네. 보디빌딩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보디빌딩은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는 한 26살 때부터니까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6년 동안 야, 꾸준히 쉬지 않고요? 네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네. 그러면 국가대표는 또 언제 발탁이 되신 올해 거죠? 올해 발탁됐습니다. 올해? 네네. 2018년? 네, 2018년. 지난 9월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주최한 제1회 세계 남자 피지크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부분에서 황순철 선수는 국가대표 명단에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충북 출신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는 황순철 선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관장님께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떤 소식인가요? 아, 지난번 그 스페인 알리칸타에서 세계 클래식 보디빌딩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마이너스 175 게임즈 클래식에 출전해서 예,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네네. 1등. 네. 황순철 선수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열린 제13회 세계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세계 정상에 올랐는데요. 야,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네. 그 노력이 그 우승을 통해서 예. 한 번에 다, 예. 다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좀 해소가 되는 기분이라 너무나 좋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던 그는 실력만 출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 피트니스 센터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위해 작지만 따뜻한 마음까지 베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어머님들이랑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제가 따로 뭐 오전에 따로 시간 한 45분, 50분 정도 네. 어머님들 위해서 스트레칭 수업을 무료로. 무료로요? 네네.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 줄 아는 황순철 선수. 넓은 마음조차도 국가대표급인데요. 실력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으로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라는 황순철 선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운동하시면서 좀 관장님의 벗은 몸이라든지 근육질의 몸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다라고 지금 우리 어머님께서 그러시는데 관장님 한번 벗어주시죠. 어머나. 예. 또 벗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가고 싶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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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와. 어머. 지금 이 두 분 아주 눈에 하트가 이제 뿅뿅 발사되는 것 같고. 네. 예. 너무 이렇게 취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옆에 또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아, 그래도 관장님이 멋있네요. 예. 네. 영광입니다. 관장님한테 수업 받는 것이. 그렇게 분주했던 오전 수업도 마무리가 되고 이번엔 개인 지도의 한창인데요. 국가대표 보디빌더에게 지도를 받는 탄탄한 몸매 소유자들의 정체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누굴까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네네. 누구신가요, 이분들은? 선생님이시면서 예. 예, 저희 제자, 제자분이세요.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갈 후배 양성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는 황순철 선수. 국가대표 보디빌더를 스승으로 둔 제자들 역시 각종 대회에서 화려한 수상을 거둔 실력자들이라고 합니다. 관장님과 네네. 같이 이제 4년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하다 보면 힘들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멘탈이 워낙 강하시니까 같이 운동하면서 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채찍질을 해 주시고. 아, 굉장히 예, 네, 운동할 때는 네, 그렇죠. 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를 응원하는 그들. 이런 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황순철 선수가 말하는 보디빌딩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운동 뭐 이제 런닝하면서 이제 좀 팍 트이는 느낌.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면서 이 펌핑이라는 느낌, 좀 몸이 좀 부풀어오는 느낌, 빵빵해지는 느낌. 요즘 힘들지만 끝나고의 그 쾌감, 좀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 대회 준비로 가족과 마주할 시간이 없었던 황순철 선수. 오늘은 조금 이른 퇴근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귀여운 세 명의 공주님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동안 이들 틈에서 묵묵히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아내인데요.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해야만 하는 보디빌더의 특성상 하루 삼시세끼 남편만을 위한 식단 준비는 아내의 몫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식단을 챙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예. 올해로 거의 14년 된 것 같아요. 14년이요? 네. 네. 야,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매일같이 식단을 챙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가지고 되게 힘든 건 없어요. 번거롭고 힘들 법도 하지만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그의 식단을 도맡아온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맙다는 글인데요. 따로 또 같이 하는 황순철 선수 가족의 식탁. 조금은 이색적인 풍경이죠. 그러시네요. 이렇게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이 가족들이 먹는 이 반찬이라든지 좀 젓가락이 가거나 손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시합 전 이제 시합 준비 중간에는 뭐 절대 먹는 일이 없고요. 예. 시합이 끝난 이후에는 뭐 조금씩 간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음식
위주로 조금씩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 한 예로 뭐 김치 같은 걸 좀 씻어 먹거나 예. 그렇게 좀 가려서 조금 먹는 편이죠. 네. 아. 황순철 선수 삶의 활력소인 세 명의 공주님들이 아빠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빠가 이번에 스페인에서 세계대회 1등 했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평상시 아빠가 힘든 모습 보니까 좀 안쓰러웠지만 1등해서 자랑스럽고 훌륭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볼까요? 항상 건강하고 대회할 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가 최고의 자리를 얻기까지 그간 흘려온 땀방울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을 텐데요. 보디빌딩으로 세계를 제패해 정상에 우뚝 선 황순철 선수. 앞으로도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